많아. 꺼내고 다시 넣어. 떡떡 개갖고. 떡밥 만드는 거예요. 아, 떡밥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 뭐, 어떤 걸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항에다 넣어가지고요. 응.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되게 맛있는 냄새 나는데, 되게. 네. 약간 휴먼 다큐. 휴먼 다큐네요, 네. 진짜. 가슴이 죽는 안악들. 한번 잡아보실래요? 근데 이거 보여요, 근데? 이게, 이, 저는 이제 처음이라가지고 잘 못 보는데, 얘를 갖다 대면 보이더라고요. 아... 이 선생님은 엄마는 되게 잘 잡죠. 아... 그냥 딱 봐도 이게 어디에 큰 게 있구나 하고 보시고 저는 안 보이죠. 갖다 대봐야지 보여요. 좀 큰 애들?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이게. 네. 위쪽에 보면 많이 잡으셨을 거예요. 작은 애들은 계속 살고 크더라. 좀 더 큰 애가 있는 쪽으로 가볼까요? 오, 네. 이거를 이렇게 대니까 잘 보이는 거구나, 이게. 네. 아, 보세요. 뭐. 역시 감독님. 오, 깜짝이야. 선생님 엄청 많이 잡으신 것 같네요. 네? 큰일 나, 큰일 나. 이거 되게 비싸잖아, 이거. 이쪽은 차가워. 아우, 머리야. 아우, 아우, 죽었다. 아우, 죽었다. 두 개 합쳐진 거군. 처음에 엄마가 지형을 바꿔야 돼, 지형을 바꿔야 돼 그랬을 때 그게 무슨 말일까 그랬는데 지형을 바꿔야 된다니까. 지형을 바꿔야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돌 들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기는 지형이 변하잖아.
버려! 이건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나 놀다 올게요. 나 열심히 1년 열심히 했으니까 저 딱 3일만 놀다 올게요. 다시 갔다 와서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가자 이제 그러고 갔는데 오는 내내 비와. 여기 오니까 추워. 아침에 오고 있는데 펜션 사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긴 옷 챙겨오세요. 많이 추워졌어요. 왜? 어제까지만 해도 쨍쨍했다며. 여기 밤에 엄청 추워요? 그래서 어제 저희 보일러 틀고 잤어요. 왜 다 보일러? 아 진짜요? 네, 보일러 틀고 잤어. 그래도 오늘은 좀 따뜻하네. 감독님 와서 그런가? 이게 턱대가 있으니까 배 딱 꺼쳐져서 묶고 다니면 참 편해요. 하늘이 너무 약해서 큰 애들을 두 마리 놓쳤어. 아 진짜요? 근데 물으면 이게 가시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걸렸는데 빠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힘이 더 좋아서. 아 진짜요? 또 하나만 쏙 빼먹었어. 그냥 살다 보면 너무 많은 생각들 때문에 머리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한 가지 생각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그냥 아, 잡아야겠다. 네. 그래서 다른 생각들이 없어지니까 좀 머리가 맑아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딱 정말 딱 집중해서 아, 다슬기. 다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다슬기는 내 거. 아, 다른 생각 하나 더 들어요. 지금 저는 밖에 있어서 괜찮은데 네. 안에 있으면 춥다. 아. 뭐 잡으셨어요? 네, 잡았어요.